전북 김제 서해안에는 일제 강점기였던 대규모 산척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1925년도입니다. 제가 지금 찾은 곳은 강할교입니다. 이 지금 강할 평야에 제가 지금 서 있는데, 이런 지금 포항간, 부안 군산 쪽을 이어서 이제 포항 고속도로 공사 지금 현장입니다. 이 평야를 강할 사람들은 개땅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인부들이 찾아와 갯벌을 농지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변모한 땅, 바뀐 땅들을 갯땅으로 불렸고, 일꾼으로 이곳에 왔다가 정착한 사람들에게는 갯땅새라고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갯땅새들이 피땀 흘려 간척한 땅이 이들의 소유가 될 리가 만무했지요. 대개가 소작인으로 전락을 했고, 결국 일본인들은 이 강할 땅에 대다수 쌀을 장치에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으로도 부족해 경제적 수탈이 이어졌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암울했던 시절에 복음은 한 줄기 희망이었고, 애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소망과 강할에서 1시간 넘게 떨어진 진봉면 보사교회까지 다니던 성도들 10명을 김제에서 사역하던 이그로 목사님이 만나교회 설립을 권유한 것이 1948년 봄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최원규 집사님입니다. 최원규 집사입니다. 익산 항등면이 고향이었던 최원규 집사님은 젊은 시절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쪽 등산 한창일 때 식속들, 가족들을 이끌고 강할로 옮겨와 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그런 당사자가 바로 최원규 집사님이십니다. 예, 여기는 지금 강할교회입니다. 예, 강할교회를 개척한 최원규 집사님.
고사교위에서 본래 교위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강화래 주일학계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최연규 집사님. 그때 당시 큰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이 굉장히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원규 집사님을 비롯해서 최재순, 최재희 등 삼형제 가족들과 죽산에서 이사 온 정롱 집사님의 가족 등총 15분이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여름에 수확한 밀대로 만든 방석과 둥근 봉석을 깐 토방에 오순도순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광활교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당시 첫 이름은 옥포교회였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마을에 교회가 생겼다는 기쁨으로 성도들은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1950년 4월에는 최원규 집사님의 장녀 결혼식이 처음으로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열리는 또 축복도 있었다고 하고, 그런데 불과 두 달여 만에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맙니다. 해방 직후부터 김제일 때에도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좌우 나뉘어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최원규 집사님은 광활면 독립촉성회 회장으로, 최재순 집사님은 진봉 대한청년단 간부로 각각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점령한 세상에서 광활교회인들은 반동 세력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에 의해 체포된 최은규 집사는 결국 그해 음력 8월 15일 김제 내무서, 뭐 요즘 말로는 경찰서죠. 내무서에 잡혀서 온갖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8월 15일 숨을 거두게 되고, 최원규 집사님뿐만 아니라 광활교회를 섬기던 안영덕 전도사님과 공한석 청년, 고석봉 성도 등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 설립 2년여 만에 찾아온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은 성도들이 또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일으켜 세워왔습니다. 1958년 최재순 집사님이 장로로 세워졌고, 이듬해는 병원 건물 전체를 매입해 예배당으로 입장했다고 합니다. 태풍으로 해안 제방이 무너졌을 때에도 교회당이 주민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김용현, 권윤도, 문광진, 문병원, 최국주, 박경삼 목사님에 이어 이재용 목사님의 공단을 지켜왔습니다. 70년 세월 동안 광활교회는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순교자 최원규 집사님의 집안에서는 최재순 장로님이 4년 전
절세 있습니다. 순경 네, 소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손인 최영 선교사님이 헝가리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수많은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주라는 축복도 우리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동총회로부터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 지정을 이웃만경교회와 달리 사실 자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순교적 사명을 다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